안녕하십니까. 메라마살람 할로 박세준입니다. 이곳으로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가격리 해제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공간 오니까 프리즌의 한석규님 있죠. 여기 내 구역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이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정적이고 말 실수라도 한 번 또 하면은 편집하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강사 영상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볼 건데 오늘 가져주신 곡 이렇게 제가 또 이것도 하네요. 네, 이렇게 강좌 요청 주셨습니다. 내 눈에만 보여. 이 노래는 10cm라는 팀의 곡입니다. 그래서 영화 아니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 한 곡인데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와야죠. Let's go. 자꾸만 보이야 꿈속에 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이야 어디든 있어 눈 감아봐도 네 맘은 네!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원곡과 최대한 비슷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조금 어려운 코드도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따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둘 다 알려드려야 돼요. 좀 어려워요. 자, 벌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게요. 벌스 어떻게 치냐면요. 제가 먼저 쳐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이 곡을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만 들어도 와우, 어메이징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겁니다. 자, 이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입으로 줄번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C코드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네, 코드표 보시고요. C코드 잡으신 다음에 5, 3, 2, 1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리듬은 이렇게 퍼커시브까지. 자, 아시죠? 노래 들으시면서 하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4, 3, 2, 1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시 5, 3, 1 퍼커시브 4, 3, 2, 1 이겁니다. 그래서 리듬을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그쵸?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다음 코드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얘는 4, 3, 2, 1 퍼커시브 리듬은 아까 C코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Dm7 이겁니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요. 느리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게 F코드 이렇게 잡기 힘드시잖아요.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서 이렇게 E마이너 잡아주시고 F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치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부분 바뀌는 부분 살짝만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네, 이 부분이 다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리듬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쳐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칠 거냐면은 오른손 줄번호를 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코드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 나머지 퍼커시브 전체 치는 건데 베이스 나머지 말씀드리면은 5번 줄 치고 3-1번 줄 치고 퍼커시브 그리고 5-3-1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바로 D-7 잡아준 상태에서 4, 3, 1 전체 쳐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1 그래서 전체 3, 1 쳐준 겁니다. 4, 3, 1, 3, 1 그쵸? 그 다음에 퍼커시브, 베이스, 나머지 쳐준 겁니다. 그래서 퍼커시브, 4, 3, 1 그래서 4, 3, 1, 3, 1 퍼커시브, 4, 3, 1 쳐준 겁니다. 빨리 하면 그쵸? 딴, 딴, 딴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C부터 이어서 해보면은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E-7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E-7은 베이스 나머지 퍼커시브 전체 이겁니다. 4, 3, 1 퍼커시브 4, 3, 1 그쵸? 그 다음에 D-7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한 것도 맨 뒤에 다른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F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F 쳐주면 돼요. 그래서 4, 3, 1 퍼커시브 그 다음에 F 잡아주시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베이스 전체 이렇게
431 퍼커시브 F 바꾸고 전체는 431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나머지 해주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짧게 바뀌는 부분만 보여드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보면 셋, 넷.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 부분 바뀌는 부분 잠깐 듣고 올게요. 너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말을 흔들고 여기저기 왔다가.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주돼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데요. 첫 번째 코드 D-7 잡아주시고 오른손 또 줄번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데 431 431 431 431 이겁니다. 네, 그래서 리듬은 이렇게. 그래서 줄번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 리듬 다시 한번. 그쵸? 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고 6432 432 432 432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정말 쉽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은 그쵸? 쉽죠? 그 다음에 다음 C코드 잡아주시고 얘도 리듬은 똑같아요. 그래서 줄번호는 5432 5432 5432 432 이렇게. 그래서 그쵸? 그 다음 코드는 A-7인데 바로 바뀌지 않고 그죠? 이렇게 C 한번 더 쳐주고 넘어갑니다. 다시 해보면,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은 딴딴딴딴 다시 C. 그죠? A마이너가 좀 늦게 바뀌었죠?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 곡은 마지막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바뀌는데 여기서 어떻게 치냐면 원래는 A마이너 바뀌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어렵죠 이 코드. 그래서 뭐 D-7이라고 어려운 코드 이름인데 이름 생각하지 마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A마이너 다시 파보 여기서 바꿔볼게요. 딴딴딴딴딴딴 바꾸고 이렇게 찾으실 겁니다. 이 코드, 이 코드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끝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후렴 부분, 코러스 부분이죠. 코러스 부분 듣고 올게요. 자꾸만 보여 꿈속에 저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여 어디든 있어 눈 감아 봐도 네 맘은.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쉬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쳐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셋, 넷.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쳐줄 거냐면요. D-7 첫 번째 코드 잡아주시고 코드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4, 3, 1. 네, 리듬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딴딴딴 딴딴딴 퍼커시브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G코드 전체 나머지 퍼커시브까지.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싱코페이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C. 얘는 5, 5, 4, 3, 2. 그죠? 5, 4, 3, 2. 그죠? 5, 4. 얘도 리듬 똑같이. 그 다음에 A-7. 이렇게. C. 4, 3, 1 5, 3, 2. 이렇게 쉽죠? 할만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지막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E마이너랑 A7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면은 다시 D마이너부터 3, 4. 그쵸? 쉽죠? 여기서 바꿔볼게요. 여기서 E마이너 이렇게 E마이너에서 A7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E마이너는 뭐 6, 4, 3, 2 쳐주면 6, 4, 3, 2 그죠? 하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A7 그래서 5, 3, 2, 4, 3, 2 퍼커시브까지. 그래서 그죠? 그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온 다음에 D는 D마이너 그 다음에 G까지. 네, 뭐 노래에서는 뭐 7 음도 나긴 하는데 그냥 G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싱코페이션이 아니라 정박 딴따단 딴
그죠?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이제 2절 나오는데요. 2절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많이 변형되긴 하는데 이제 그거 좀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하는 송폼 그리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고 난잡한 강좌일 수도 있지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주 만에 영상 이렇게 찍고 하려니까 좀 힘든데 그래도 또 열심히 달려봐야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시리스 예스.